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거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꼭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는 기독교 신앙이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잘 전개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는 듣는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씁니다.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가리우시고 주님만 나타내 없어서 이게 제 소원입니다. 어쨌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목적만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최종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를 보면 성도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 선수로 설명하면서 그 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썩어집니다. 재료가 좀 좋아서 조금 오래 갈진 몰라도 그거 받아서 머리에 쓴 사람 곧 얼마 안 있으면 결국 썩어집니다. 결국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목표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25절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느라고 선언하는 이 바울은 계속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방 없는 것, 헬라어 아델로스인데 여기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확실하지 않게, 어떤 마음의 목표가 없이 뭐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향방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어 있어야만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도 분명하고 방향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어도 만약 그 방향이 내가 가려고자 하는 목표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차에서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용두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죠.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계획하고 시작했다가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 시들어가서 뱀 꼬리처럼 슬그머니 끝나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추진하다가도 그 힘의 동력이 잃어버리고 흐지부지하게 그 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요. 목표를 정하고 열심으로 동력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에 달려갔는데 막상 그 마지막 지점에 와보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와있기 때문에 엉뚱한 종착역에 도달아 있게 된다면 엄청나게 황당한 상황이 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피닉스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아주 달리기를 발빠르게 잘하는 아주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달리고 있는지 조금 뭐 잘 붙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발빠른 아이고 까분 아이인데 이 아이가 킹더간에 들어가더니 이제 학교에서 자기 그 팀을 나눠 갖고 축구 경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발이 빠른 놈이니까 자기 발에 골이 딱 보려 오니까
그놈 갖고 질주하고 달려갔는데 자기 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야 아니야 아니야 뭐 자기 팀들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잘 가는 줄 알고 그냥 달려가서 지 꼴에다 딱 넣고 잘했다고 와 하는 겁니다. 에피소드죠.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어린아이니까 철모로니까 그냥 그렇게 달려서 자기 골에 자살골도 넣을 수 있죠. 만약에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국제경기에 가갖고 어떤 놈이 그렇게 했다면 공항에 절대 못 내립니다. 절대 못 내립니다. 근데요 그건 실수로 망신으로 좀 그럴 수 있었겠지 그렇게 평가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문을 향해서 분명히 달리는 줄 알고 막 달려서 열심으로 전력을 달려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 앞에 기다리는 게 지옥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이 순례의 믿음의 길을 달리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내가 방향이 정확하고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자기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달려가는 방향을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저 하늘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표현이 저 높은 곳입니다만은 실상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내 오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제가 모든 헌신하는 모습에 종착점이 될 거라는 것을 원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교회를 다니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세상의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다 우리같이 좋은 사람들만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하나님의 영한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교묘한 악한 영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좋은 앞으로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상황 주위에다가 우리의 눈을 좌우로 돌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1980년대에 만든 한국에서의 그 영화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 영화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일제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다가 돌아가신 수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엄청난 끔찍스러운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일사각으로 고통을 다 당하시다가 순교하셨죠. 아주 젊은 나이에. 야, 참 아깝다. 젊은 나이에. 하지만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아까울지 몰라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되어 계실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의 목표는 분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문당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수없이 유혹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주변 환경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많은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성공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많은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성공 사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땅 위에서의 성공 사례입니다. 교회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을 꾸려서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들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자녀들이 영원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서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 본인 자신들도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하고 또한 교회 복음을 위해서 출을 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들은 그래서 목회를 잘해서 역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더 기대하는 경우를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받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좋은 환경 속의 우리의 유혹인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들어갔느냐의 관심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남겨놓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더 관심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정말 천국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또 세워야 될 방향은 깊은 곳입니다. 출발과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잡혀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는 곳은 깊은 곳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가는 길은 깊은 곳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때 그게 목표, 거기를 향해 가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도달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어린아이가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나야 되죠. 태어나서 조금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면 조금 더 자라나서 청소년도 되고 장년도 되어야 됩니다. 신앙도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이 무물렸다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키가 좀 크고 등치가 커진 겁니까? 지식이 많고 세상 경험이 많은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는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철없으니까. 넘어지면 그 유혹에 내가 빠져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때로는 모르고 넘어지죠. 알고도 어린아이들은 자기 조절을 못해서 넘어집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안 넘어갑니다. 아,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의 위험성을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얼마만큼 세상에서 노련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내 믿음이 요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긴급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닌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매일매일 자기의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니고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바울사도의 표현을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향방 없는 자 같지 않고 분명한 방향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허공을 치는 헛주먹질하지 않고
제대로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뒤는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여 노예처럼 끌고 다닌다. 그런 뜻이란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언어의 뜻을 보니까 눈 아래를 친다라는 뜻이랍니다. 권투 선수가 게임을 할 때에 장갑을 끼고 상대의 안면을 쳐서 눈 아래가 멍이 들 만큼 빵 때려 넣으면 상대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자기의 눈을 치는 것, 아웃시킨. 그래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더 깊게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처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형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라고 제가 말하면 그거 누가 모르냐라고 다 말씀하실 겁니다. 종말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냐 제가 설명하려면 제가 말씀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악한 것이 알죠. 근데 현재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부부를 가정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또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것도 합법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알죠.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지만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다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타종교와 연합과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쯤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과학이 굉장하지만 미신도 굉장히 더 이상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웬만큼 보수신앙인들은 여기 넘어가질 않습니다. 기독교 내 이단들이 많죠. 한국에도 뭐 신천지네 뭐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다 그거 알기 때문에 결코 안 넘어갑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 풍조나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신앙이나 그거에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웬만하면 다 안 넘어갑니다. 다 배워서 합니다.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안 넘어가는데 자기에게는 넘어갑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안 넘어가는데 나는 안 넘어갑니다.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이단이야. 저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건 세속주의야. 저건 종말에 나타난 악한 현상이야. 잘합니다. 우리는 그건 다 거부합니다. 다 싸웁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외부 공격은 잘 이기지만 나와의 싸움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자아가 죽어지질 않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안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들여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자기 이름은 빼질 않습니다. 나는 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쪽에 저 성도가 잘못해서 교회가 망신당하고 복음이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다라고 손가락하기 이전에 나 때문에는 어떻습니까? 자신 때문에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한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리라는 이름으로, 교권이라는 명목으로, 심한 경우 선교사라는 선교라는 이름까지 포장해놓고도 그 내면에 보면 여전히 자기가 있는, 그래서 영적 깊은 데로 내려가지 못한 그런 신앙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으며, 아니 저 자신부터 저에게서 발견되어진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하는 오늘 본문의 바울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감히 따라가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 그 엄청난 희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는 내가 남한테 다 전도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 내 눈탱이가 멍이 들도록 내가 쳐맞아서 스스로 나를 때려서 나를 복종시킨다. 그래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를 바라봅시다. 내 신앙의 경험과 경력과 화려한 모든 신앙의 경력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신앙의 향방이 삐뚤어져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 속에 잘못된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휘엽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냐는 미지수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15장에서는 날마다 죽는다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와 싸움을 이기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인터넷 속에 내용을 보니까 요즘은 성경을 검색하는 성경을 사색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을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 하나를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과 나를 비교해보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열고 저부터도 다 나눠놓고 검색을 쫙 해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성경을 사색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색 시대로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깊게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비결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검색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27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132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게 바로 내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 아닐까요? 요즘 내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성경을 설교를 듣고 있고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충만해서 이제 웬만큼 설교하기가 두려울 만큼 아주 성경 아는 지식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은 있는데 과연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이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이 신앙은 깊은 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밭갈던 농부가 밭에서 보화상자를 발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발견한 보화상자를 갖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걸 샀다라고 하는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 자리는 매년 농부들이 그 시기가 되면 다 갈았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 농부가 그 보화 상자를 발견하기 전에 다른 농부든지 혹은 본인이 그 전해에 또 그 전전해에 또 그 전전전해에 거기를 갈지 않았을까요? 갈았죠. 매년 똑같이 밭을 갈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보화 상자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이 양반이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내가 이제 밭 좀 제대로 하러 내가 뭐 꼭 그냥 일당 받으러 와가지고 적당히 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정말 돈 일당 받은 것보다 더 성실껏 좀 일 좀 해보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깊게 그날을 맞는 유난히 쟁기질했더니 적당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것이 깊게 판이 쨍그랑하고 보화상자까지 챙겨 갈 것이 들어간 겁니다. 보화상자가 그냥 발견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일에 전념할 때, 최선을 다할 때, 더 깊게 팠을 때에 그것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더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기도생활입니다. 더 깊은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모습, 주님 원하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 어디든지 보면 주님은 틈만 있으면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냥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하고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즉각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몸소 기도의 분을 보여준 건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 엘리야, 다윗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처음 알아보고 품에 안고 기뻐했던 안나 여섯 지자도 역시 기도하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신령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영적인 성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또 하나의 방향은 낮은 곳입니다. 신앙에는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데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죠.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분 안 계시죠?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야 너희들 참 그렇게 살면서 지옥 가는데 안 됐구나.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왜 천국에 안 오냐. 지금까지 그 말씀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 자리까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존경받는 분들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내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학을 잘 유명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땅에서 무언가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입니다만 프란시스 같은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존경하는 이유는 그 한없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려감으로 알면서도 내려가질 않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공작으로 예수 믿음 복받고 잘된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삐뚤어져 있어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전 이 진리를 한 얼마 전에 깨달으면서 참 옛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고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돌이 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꼭 사용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 말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만 왜 많이 했던가. 저 정말 회개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만, 이게 복받는 것인 줄 알고 교인들이다. 머리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면 자기가 진짜가 되는 것 같아. 복받은 것 같아. 머리가서 못하면 하나님을 한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풍조가 되어서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요. 순서가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갖고요. 소금을 살짝 가려버립니다. 내가 녹아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형통해지면 야 저분은 복받아서 저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잘됐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어디 사고가 났던지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한대 의지받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잘못됐나, 이런 평가들을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그러지.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여 선생이다. 너희들의 주여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삶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죠.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건 완전히 나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긴 설교하면 김 목사님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네요. 성도는 하나님 날 향한 신앙의 순례자죠.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어서 그 목표와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하는 그 어떤 영향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에서는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줄 믿고 우리가 달려간 마지막 종착점도 계획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인가? 땅에서는 아무리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신 위로와 그 면류관이 최고인 줄 알고 그곳으로만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서 오늘도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감동감화 시켜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